높고 푸른 산세와 구비처럼 물줄기의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정도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. 산 넘고 물 건너 주인공을 찾아가는 길은 오늘도 어김없이 험난하기만 합니다. 차량 이동은 일찌감치 포기. 무거운 촬영 장비를 이고 지고 제작진 오늘도 갈 때까지 가 봅니다. 험준한 산을 한 시간여 오르고 또 올랐건만 인기척한 점 발견하지 못하고, 과연 네 발로 산을 누비는 사람이 출몰한다는 곳이 이 산이 맞긴 한 건지. 웬만해선 허허대는 홍 PD도 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. 아, 타겠다, 못 타겠다. 힘들어. 소리 안 들리네? 산소리 같은 거? 네. 네, 부시부시 하는데? 아, 뭔가를 드디어 발견한 듯 홍 PD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. 참 기어다니. 사람이 기어다닌다고요? 어디요? 어, 잠시만요. 저희 그 제가 제보를 좀 받고 왔는데, 산에서 이렇게 혹시 뭐 산에서 그 산속에서 하신다는 분들 혹시 맞으신가 해가지고요. 네, 저희가 산속에서 23년째 살고 있죠. 아. 네. 근데 왜 지금 제가 네 발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? 아, 이게 이제 호랑이처럼 걷느라고. 아,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려고,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호랑이가 너무 자꾸 하는 거죠. 아, 그럼 제가 여기 그 산에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? 저도 한번. 네, 한번 이거. 쉬워 보이던 호랑이 걸음. 아이고, 다리가 다 벌어졌네요.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걸었어요. 예.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없나 봅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집까지 가는 건 아니죠? 집까지 가셔야죠. 아, 네. 네. 집까지 가야 돼요? 네.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산속을 네 발로 기어다닌 그야말로 호랑이 가족.